올해 대선 전국의 폭풍에 핵으로 등장했던 안철수 원장.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서울대 대학원장직 그리고 안랩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나머지 안랩 지분 절반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안철수가 등장했으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룡의 치열한 대선 전쟁이 기대된다. 여기서 안철수와 손잡길 원했던 거물 문국현, 정운찬, 박찬종 세 인물의 입장이 궁금하다. 물론 안철수 원장은 별로 관심 없는 듯하다. 헐. 그래서 대표로 박찬종 변호사를 만난다. 지난 대선을 겪어온 이 남자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안철수의 대권 선언을 파헤쳐보자. 네, 한때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셨던 장본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안철수 교수를 탄생하게 된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런 힘을 네, 제공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민주당과는 손잡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직접 만나서 오늘 그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신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거 기자회견 본인 발표하는 장면만 보고 네. 기자회견 장면은 바빠서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 박준준 변호사 그 서운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거 제가 잘못 생각한 거 물론이지.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아. 예, 제가 오늘 서운하게 생각했을 그 일이 첫째로 느낀 같습니다. 것은 예. 안철수 교수가 어떻든 예. 동기 여하 간에 예.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나라의 현실의 어두운 점에 대해서 네. 많이 살피고 고뇌했다. 네. 그 점은 내가 뭐 안 교수보다 나이 좀 많으니까 네. 그 점 높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죠. 그런데 그 이 얘기 좀 질문할까요? 안 교수 대선 캠페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일제 포함시키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도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오지 말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마 전직 그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예. 그게 주문한 게 확실합니까? 아,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네. 아마도 그 주문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안철수 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인, 현역 정치인 정당인들이고 네. 그들의 행태가 국민을 좌절, 절망시키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무지개가 피어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 현역 정치인과 그 직전에 현역으로 뛰어든 나 같은 사람 이걸 일단 배척하고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지금 국회의원 5번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영광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정과 오범입니다. 아, 정과 오범입니까? 정과 오범. 아, 무슨 죄냐? 무슨 죄냐?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를 부패 오염시키면서도 그것을 나 자신은 그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무슨 부패하고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죄. 네. 아, 이거 보통 정치적 괘씸죄입니까? 그거는 몇 년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을 5번 했으니까 정과 오범이고 네. 현재 있는 사람들은 현재 뛰고 있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지. 현행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네. 정치에 발 디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 그 국회의원들 그거 지낸 사람 정당인 그거 계륵들이지 계륵들. 오늘 당연한 거 아니냐. 현행범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행범 체포해야지. 그 지금 여러 명 체포당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누구도 뭐 탈당하고 뭐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국회의원 초선은 정과 1범. 네. 그죠? 지금 정과 5범 그렇죠. 와 계시고요. 근데 정과 5범을 이게 도매금으로 네. 그 교도소는 갔다 오셨습니까? 사실은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환골 탈퇴해서 반성하고 개과천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국민들이 볼 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네. 그거는 우리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손을 들을 수밖에 근데 없지. 근데 박찬종 교수같이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네. 여기 황 교수나 박종진 부장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에 관한 한 잘못했다. 잘못했다. 손을 들어야지. 아.
그런데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진심일까? 아니면 지금 박찬영 변호사께서는 그 당신이 살아오신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완전히 부인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예. 내 가슴은 쓰리고 아리고 아픕니다. 그런 표정 예? 아니신데 나는 실수와 실패와 미운 짓도 많이 했지만은 예. 내가 한 것만큼 과연 도매금으로 내가 전과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네. 하는 거절심이 그런 반발이 내 가슴에 있지만은 네. 국민 일반의 그런 눈총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내 속마음에는 네. 반발하고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꽉 차있죠. 그럼요. 그러나 내 주변에 동료했던 사람 그리고 그 전직 국회의원이 값이 안 나간다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네. 현직 국회의원이 잘하면 전직 네. 국회의원도 아, 국회의원 오셨네 이렇게 되겠는데 맞습니다. 값이 안 나가요. 그렇죠. 네, 안 나가요. 아니 그러시면 이제 차라리 그럼 그동안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냥 조용히 지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박찬영 변호사께서는 요즘에 그 안철수 원장을 국민 후보로 추대하자라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후보로 이런... 추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 후보 추대 연합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니까 네. 안철수 교수가 가야 할 길이 네. 새누리당은 물론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이게 네. 민주당이 진보 개혁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잖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냐 아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 진보 개혁 세력입니까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아니지요 그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이 과거 10년간 집권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거 많잖아요. 나 이 참 이 채널 A에서 이 말 하긴 안 됐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 민정수석 했잖아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권 여사가 딸 미국에 집 사주려고 100만 불 환치기 해가지고 외환관리법 위반 검찰이 그 부분 봐줘 버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적수공근으로 빈손으로 말하자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서면 진술을 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갖다주는 돈 그 100만 불 상당의 돈 모아온 거 있어가지고 줬다. 나는 오성 국회의원하고 변호사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갖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한나라당...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한 부패가 지금도 정권 끝나고도 최근에 그 핵심들이 제일저축은행 사건 등에 연루대가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 진보 개혁이라는 그 구호를 입에만 달면 그것이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안철수 현상이 생긴 그 본질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니까 국민 후보 추대 연합이라는 이 중간 지대에 링에 올라서 거기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정책 검증을 받아서 제3의 국민 후보로 나가라. 이걸 내가 늘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간단히.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에 부합하는 길을 갈라 그러면 단일화 대상의 정치 세력이 아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제가 듣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이 소속됐던 과거에 한나라당은 뭐 백만 불이 아니라 천만 불 그것도 이 부인이 아니라 남편 부인이 단합해가지고 뇌물을 받던 그런 아주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계신 정당에서 국회의원까지 다 하신 분이 지금 그거를 논의를 하는 건 말이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도둑놈 집단이었지요, 소도둑놈. 그렇죠. 근데 내가 네. 15년 동안 손을 씻었어, 거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발길질 당해가지고. 네. 무슨 발길질 당해가지고. 네. 이게 처참한 비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경험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에서. 그런 그러니까. 경험에서 안철수 교수가 이게 구정물에는 손발 디디지 말라.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안철수 아마 원장이 알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만일 그렇게 이 손을 씻고
뭔가 정치를 바꾸려고 할 때 국민들이 열화가 찌르나서 변호사님을 지원을 했습니까? 지난 15년 동안에? 어떠십니까? 그래도 한때 지원했었죠, 한때. 저기, 한때. 네, 1등까지 저는 오늘 했었죠. 안 교수가 네.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 만나자고 제안한 거 그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박근혜 후보하고 쉽게 만나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는 아마 만나겠죠. 만나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철수 교수가 국민 후보 추대 연합의 링에도 올라와야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 거기서도 신상 검증 그 오늘 안 교수가 말하는 흑색 선전이나 이런 관점의 신상 검증은 하지 말고 정책 검증을 해야 되겠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안 교수에게 많은 것을 아까 황 교수님 말씀대로 바랄 수가 없어요. 그 원칙적인 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인 걸 몇 가지 얘기하는 흐름에서도 내 느낌은 본인은 헌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강 다음에 국민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나오고 이 순서를 아는 거 보니까 헌법을 읽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안 교수가 여러 나라 일을 걱정하면서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많은 국민을 만났다고 하면서 정치가 쇄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한데 나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날 속으로 아, 제 양반이 내가 방송 요새 자주 나갔으니까 그 말 들었나 이래 흐뭇한데 그러면서도 그가 도전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다. 아주 처절한 책임이 있다. 직선제 이후에 대통령들이 잘한 일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지만은 저는 대체로 전부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는데 안철수 교수가 그것을 철저히 자각한 흔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는데 그런 것, 이런 것 생각해서 국민 후보 추대연합의 링 위에 올라가지고 그러면 나도 오르겠다 이게. 그래서 야, 잠깐만요. 스파링을 하자 이거 스파링을.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할 때는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 후보 추대라는 링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니, 너가 여기 아니, 와서 그, 여러 사람하고 링을 그걸 같이 만들자는 아니, 얘기죠. 아니, 같이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이 오히려 갑자기 나오셔서 그 정보가 없어서 그러셨는데 제가 만드는 아닙니다.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나오기 만드는 전에 게 아니고, 국민 후보 추대가 아니, 대체 제가 무슨 만드는 이야기인지를 아니고, 읽어봤습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세 분의 현역 교수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대학 교수와 네. 100여 개의 NGO 단체 정치물에 오염 안 된 분들이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네. 나라 걱정은 안철수 교수만이 독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표가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정가 오범도 나라 걱정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링을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링을 만들어서 아니 대표신데 관계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게 내가 대표 아니에요. 국민 후보 추대연합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이 만들어지는 게 대표라고 나와 있던데 아니 노노 그 잘못하셔서 그래 아 예 네. 거기까지 네, 예.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럼 단일화를 안 해도 안철수 원장이 독자 출마해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랑 박근혜 후보 세 명이 나와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철수 교수가 국민 후보 추대 연합의 링에 올라서 검증을 받으면 내가 올라가서 네. 스파링을 하여서 나중에 뭐 아 그 압도적으로 안철수 교수지. 누가 안철수 교수를 여론조사에서 앞지를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이랑 그러니까 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네. 제3지대 국민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내일 만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둘만 남았다. 50%는 감정적으로 투표 안 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권자 표가 이만큼 많고 투표하는 사람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이번에 이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구태 교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구태 악습을 교체해서 여의도를 창조적으로 파괴하자. 정당과 국회를 창조적으로 파괴해서 헌법 본래 취지대로 맞는 국민대표자 회의로 만들고 정당도 민주적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민적 정당으로 환골탈퇴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지대 제3후보가 그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국가 원수임을 인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가능하다. 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네,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전 참 전달이 됐고요. 전달 저한테는 전혀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궁금합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전달이 됐고.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 황 교수님하고 예. 토론하리라고 생각하고 안 나왔으니까 끝나고 얘기 좀. 네, 예. 끝나고요. 예, 예, 좋습니다. 토론할 생각. 내가 황 교수님을 제가, 오늘 예. 설득 못 시키면 예. 국민후보 추대연합이라는 게 이게 이유가 없으니까 황 교수님 내가 참여 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아, 네네. 예. 자. 다행입니다. 그 안철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현재 장관 있고 김홍희 연세대 같이 계시는 교수.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당사자들이 그건 확인이 됐죠. 아, 김홍희 교수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거기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설가 조광래 작가, 김민정 예. 교수, 예. 경희대죠? 예, 하승찬 시민운동가, 김홍희 연세대 교수. 아, 그분들이 오늘 강의가 없었나 보군요. 예, 정지훈 명지병원장, 이원재 한결의 경제연구소장. 하여간 정치인은 없고.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네? 정치인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은 없어. 예.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떻습니까? 저기. 어떻다라는 건 저분들 느낌이 예, 저분들이 느낌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원장이 어떤 정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저분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 걱정이 네. 됩니까? 아. 왜 특별하게 저분들이 뭘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안철수 원장이 넘어가야 될 어떤 그 산이라 그럴까요? 꼭 해결해야 될 안철수 원장이 그 자신을 어떻게 추스르냐 하는 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민후보 추대연합의 제3지대에서 국민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펼쳐놓은 이 썩고 병든 이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데 그가 보통의 결단을 이상의 결단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본인하고 나는 싸움이라서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지금 기본적인 가정은 어쨌든 안철수는 국민 후보 추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렇죠. 오늘 얘기한 여러 취지로 봐서 민주당 쪽에 단일화 할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 어떻게 민주당이 요 90일 사이에 어떻게 환골 탈퇴합니까? 맞습니다. 그건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환골 탈퇴합니까? 네, 저도 거긴 공감합니다. 아, 거의 공감합니까? 아, 공감합니다. 아, 불가능하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단일화를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90일 안에 환골 탈퇴해서 이게. 깨끗한 정당 또는 쇄신을 하는 제대로 된 정치인 그룹이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뭐 단일화 문을 네. 열어놨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말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야지. 꼭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 교수님, 전화를 하십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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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힘듭니다, 오늘. 예. 네. 여기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젊었을 때 가려고 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 앵커가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제 이 길이 내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뜻과 하늘의 뜻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철수 원장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젊었을 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